네, 안녕하세요. 선즈 라디오입니다. 스페셜 게스트 시간 58번째 시간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을 모셨는데요. 이번 스페셜 게스트 분은 제가 올 한 해 벌써 또 가을이잖아요. 한 해가 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올해와 내년 이 동포 미주 동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공공외교와 한반도 평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벌써 한 해가 또 가고 있어요. 급한 마음에 혹시라도 이 평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많은 분들이 말씀은 하시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항상 온라인상에서 많은 강연을 해주셨고 제시해 주셨지만 그래도 또 직접 듣고 싶다라는 욕심에서 제가 직접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한식 교수님이십니다. 조지아 대학교의 국제관계학 명예 교수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 선즈라디오에 와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잘 찾아왔나요? 평화에 대한 어떤 그 설계도, 그림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 될까?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싶어서 찾아뵙습니다. 예,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네. 글로 올라가서 분단이 왜 되었으며 어떤 상황에서 분단이 고착화되었으며 네. 지금 있는 현상이 어떤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통일을 위한 도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역사 강의는 아니겠지만은 네. 최근 역사로 올라가면은 네. 우리가 일제 식민지 혹독한 식민지 생활을 했지요. 오랫동안. 네. 그다음에 해방은 또 국제적인 풍조에 의해서 힘도 있고 또 국내에도 네. 그러한 기적도 있고 해서 독립이 되었습니다. 독립이 네. 되고 나서 금방 네. 일어난 게 뭡니까? 전쟁입니다. 네. 전쟁을 3년 동안 지독하게 전쟁을 했지요. 전쟁 네. 마치고 나서, 전쟁이 그때 시작했는 전쟁이 1950년 혹은 그 전에 시작되었다고도 볼수 있는, 우리 전쟁이 아직까지 지금 2021년인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전쟁이 끝나면 안 한 것만 뿐만 아니고 그 사이에 줄곧 대부분 시대가 냉전이라는 세계적인 국제 질서에 휘말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냉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나갈 길을 개척하는데 우리를 이해를 잘, 역사적인 맥락과 정치적인 문화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 올라가서 네. 일제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분단이, 특별하게 분단이 되었습니다. 분단이 됐는데 분단이 무슨 누가 분단을 시키느냐 하는 거, 이런 감성적이고 또 학문적이지만 그건 학자들한테 맡겨놓고 우리가 국민으로서, 인민으로서 알아야 될 일은, 우리 분단된 것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분단, 우리가 잘못해서 분단된 것이 아닙니다. 국제 질서에 휘말려서 분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단되고 나서 전쟁 치렀지요. 제가 중국에도 자기들이 내전 할 때 모택동과 장제석이 세력 다툼, 군사 대결을 할 때 제가 만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고향이 경상도니까 넘어오는데 과거에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38선이 생겼습니다. 네. 그 38선, 그때 38선 생긴 것이 우리 조국의 분단의 시발이었습니다.
38선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넘어와서 인차 돌아서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중국에서는 보지 못하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공중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말할 수 없는 폭탄을 싣고 와서 대한민국 네. 혹은 조선반도에 갖다가 뿌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과 그 피해는 우리가 묘사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군데군데 있었지만은 대량 양민 학살들이 있었지요. 4.3, 여수, 순천, 노근리, 북에서는 신촌, 네. 양민 학살이 있었습니다. 신촌 한 마을만 해서 하루 아침에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3만 5천 명이 그 작은 마을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 어린애 할것 없이 전부 다 학살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짚어 넘어가야 되고, 왜 양민들이 학살되었나?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그래도 양민들을 그래 학살시키는 전쟁은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경험해서 그 다음에 냉전이라는 이데올로기 전쟁이 일어났지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런 이념적인 대결에서 결국은 군사적인 대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냉전 때는 무기를 서로 축적, 무기 경쟁하는 데 집념했습니다. 그게 말려 들어간 것이 우리 남과 북도 그게 말려 들어갔습니다. 무기가 없으면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러한 집념에서 냉전 시대 때 무기를 축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기 대신에 미국에 의존해서 미국의 안보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유지하게 되었고, 북은 북대로 자치적으로 안보를 하겠다. 그래서 무기를 개발하고 그 없는 경제에 원자폭탄까지 이제는 여러 종류의 유도탄까지 전부 네, 개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습니다. 대한 희생은 말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화적인, 인간적인 희생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때가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남과 북이 사람들이 저를 북조선, 북한 전문가라 그러는데, 좀 압니다. 많이 다녔고, 많이 연구도 하고, 또 고민도 많이 해서 좀 압니다. 아는데, 북한 아는데, 제일 지금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아는 거는, 알아야 되는 거는, 있는 그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색안경을 끼고 알아서는 안 됩니다. 색안경 없는 그 투명한 안경을 끼고 북을 보고 북에서는 남을 봐야 됩니다. 그 투명한 안경을 끼고 보면은 북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보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어느 인간이든지 착한 점이 왜 없어요? 잘하는 점이 그렇군요. 왜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동시에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화가 되지요.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로 나쁜 점만 전부 지적하면은 뭐 대화가 안 되죠. 상대가 되기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습니다. 남북 대화다, 평화다 이런 거 하기 전에 북에 대해서 이해하는 북의 입장에서 북의 이해. 환경을 봐줘야 됩니다. 북이 시장화돼서 이제 자본주의로 넘어간다. 이렇게 결론 짓기 전에
어떤 종류의 시장화가 되고 있느냐, 그게 그렇죠. 자본주의의 표현이냐, 아니면 북한식 사회주의의 모습이냐, 이걸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여당, 야당, 진보, 자유 할것 없이 전부 다 북은 이제 패한 나라다, 실패한 나라고, 가능성이 없다. 경제적으로 저렇게 가난하다. 사회 문화적으로 고립돼,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을 봐라. 대한민국의 5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 사람들의 무역 양을 봐라. 우리의 수백 분의 1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북은 남북의 체제 경쟁에서 이미 패배했고, 더 이상 더 북에서 바랄 건 없다. 어떻게 하든지 북을 변화시켜다. 지금 같은 북을 없애버려야지 통일이고 평화고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대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평화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척도로 보면은 우리가 남쪽에서 통일 준비가 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통일 교육 그러는데, 교육이라는 거는 인생관과 또 행동 규범과 이런 거를 더 향상시키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 교육 많이 얘기를 하는데, 통일 교육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조장시키고 더 확장시켜야 되느냐. 분명히 거기에는 북한의 척도에서 봐야 됩니다. 북한이 어떤 나라다, 어떤 경제다, 어떤 문화다, 어떤 정치다 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도 그걸 보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을 제가 많이 오고 가면서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다르구나. 처음에 가니까, 야, 여기도 우리 민족이 사는구나. 이렇게 같구나. 말도 같고, 음식도 같고, 전부 같구나. 그래, 같구나. 그러다가, 그래, 수십 번 왔다 갔다 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생각들이 달라요. 다르구나. 거기 있는 학자들, 거기 있는 지성,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느끼는 남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실념체계, 도덕 기준, 이런 게 모든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남과 다르구나. 북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다섯 가지를 짚어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너무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알려주세요. 다 청취자들이 이해할 거예요. 다섯 가지 이제 그 첫째가 한쪽은 개인주의고 한쪽은 집단주의입니다. 아유, 그렇죠. 남쪽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개인과 개인의 경쟁이고 사활이 경쟁에 달려 있습니다. 요새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임. 비행기 영화를 제가 보셨어요? 감상했습니다. 그걸 그럼 보니까 됐군요. 아하, 이렇게 개인주의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도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달리고 있어요. 사실 현실은 돈.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그렇습니다. 돈을 돈.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사회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에서는 그런 사회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 아무튼 개인과 집단, 북에서는 개인은 없을 자리가 없습니다. 집단입니다. 그거하고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북에는 집단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없어요. 은행도 없다고 들었어요. 은행도 없다고 들었어요. 은행.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그 자기가 사는 아파트도 자기 게 아니고,
땅도 농사 짓는 땅도 자기 게 아니고 모든 네. 것이 공유, 국유라고 하기는 어폐가 있습니다. 공유입니다. 집단이 가진 겁니다. 그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 소유와 집단 소유,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요. 그 다음에 북은 또 남과 첨예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 북은 민족주의입니다. 무엇이든지 민족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고 민족 통일이고 민족의 번영이고 민족은 누굽니까? 남과 북, 해외 동포 이 세 동포들을 항상 포함시키는 것이 북한 사람이 얘기하는 민족입니다. 이 세 개입니다. 이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민족을 위해서 민족에 의해서 하는 정치가 북한의 정치입니다. 그 대신에 남한은 민족이 아닙니다. 세계주의입니다. 세계주의 국제시장에 가서 잘해야지요. 국제 조직에 들어가서 또 활동을 많이 해야지요. G7이나 G20 이런 데다 관계해요. 그거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렇죠. 국제적인 척도를 가지고 보는데 북은 그걸 민족적인 걸 가지고 봅니다. 그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아요. 중요한 것은 북한은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골고루 갈아먹고 배고프면 다 같이 배고프고 굶으면 다 같이 굶어야 한다. 이게 북한입니다. 평등입니다. 남쪽은 평등은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경쟁을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제일입니다. 남한에서 자유 경쟁해가지고 지면은 죽는 것과 꼭 같습니다. 죽는 것과 못지않게 그걸로 끝납니다. 인생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을 우리가 비교할 때 북한은 남한과 철저하게 이렇게 차이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은 북한은 국가 주권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권을 인권 중에 제일 중요한 걸로 보는 것이 북한입니다. 남한은 주권이 아니고 개인의 무슨 권한, 권력, 권위 납니까? 미국처럼 개인의 언론의 사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 자유 전부 자유인데 그 자유도 잘안 됩니까? 미국도 지금 잘안 되어 있고 대한민국도 잘안 되어 있습니다. 북에서는 자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등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해를 해야 되냐? 남북의 차이점을 극복하지 않으면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어도 그 차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제가 극복이라는 하는데 배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극복을 이긴다는 말이지 그걸 능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단과 개인을 어떻게 그 차이를 극복하느냐 조화를 해야 돼. 개인주의 속에서 집단의 번영을 생각하고 집단의 번영에서 개인을 생각해야 됩니다. 북에 가면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를 하나는 하나를 위하여 가는 말이 온 데다 붙어 있습니다. 그게 전체가 하나고 하나가 전체라는 그 묘미가 전체와 하나가 각각이 아니고 이걸 조화시켜서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이네 가지, 다섯 가지를 전부 극복해야 되니 평등과 자유를 극복하고 개인과 전체를 극복하고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차이점 극복하는
여간 힘든 어려운 일이죠. 일이 아닙니다. 네.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서 되는 것은 이 가치관과 행동 규범과 이 차이점, 문화적인 차이점, 이것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선천적으로 제가 학자로서 볼 때, 나면서 태어나 그 자유를 가지고 나오고 평등을 가지고 나오고 집단주의를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정치 이념의 이 지구상에서 살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어떤 목적 하에서 그 실념 체계나 이런 걸 가지고 이데올로기, 이념을, 정치 사상을 만드는 것처럼 이 모든 것도 후천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것이 이런 차이점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북은 북대로 북의 체제를 남은 남대 남의 체제의 특유성 때문에 그렇게 대조적인 의식과 문화의 요소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이걸 알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후천적으로 만든 거는 또 후천적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져 나온 성격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져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민족의 성향이나 이런 게 있죠. 예컨대, 정의다. 정이 있다. 우리 민족은 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살지만은 한국 사람 만나보세요. 얼마나 반가운가. 그렇죠. 우리 민족은 정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가지고 끈안고 할때 그게 사상이 같고 생각이 그죠. 같고 이념이 같고 철학이 같아서 끌어안고 그렇게 정을 아니죠, 나눈 게 그건. 아닙니다. 정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정을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 민족은 저놈 인간 언제 살았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 제가 북에서도 갈 때마다 듣고 남에서도 듣습니다. 그래요. 저놈 같은 말. 인간 언제 살았는데 인간과 사람 차이를 우리 민족이 압니다. 그건 선천적으로 맞습니다. 우리 민족의 얼 안에 우리 민족의 정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언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는 북에서는 북대로, 남에서는 남대로, 그럴 거예요. 언제 사람인데. 남쪽에는 뭐, 효도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북에는 북대로 국가와 민족과 당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동기, 삶의 목적, 삶의 동기, 이런 걸 가지면은 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간과 사람을 구별하는 거는 우리가 또 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고찰도 많이 해야 됩니다만은, 그런 걸 우리말로는 관습이라고 그래요. 관습. 사상이 아니고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해가지고, 제가 그걸 한 12개 발견했어요. 그러시군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사상과 이념을 만들어야 됩니다. 통일 사상과 통일. 왜냐하면 우리 관습은 남과 북이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공유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통일이라는 거는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질성을 발전을 하고 강화를 시키고 이질성은 성화 극복을 시켜서 배제시키지 말고 지금까지는 전부 배제합니다. 남은 북을 배제하고 북은 남을 배제하고. 그 차이점을 배제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하모니, 조화라는 거는 서양에서는 변증법적인 조화라고 제가 그걸 많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또
변증법적인 조화를 해야 되고, 그냥 네. 둘과 둘을 보태면 넷이다 하는 그런 평면적인 논리를 가지고 조화를 할수 없습니다. 네. 조화는 물리적인 보태 합해지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과학적인, 네. 그래서 이 조화된 그 결과는 네. 첫째 거하고 둘째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반합 아닙니까? 변증법에서 네. 정과 반이, 정은 네. 대한민국 자본주의고 반은 네. 조선민주주의고 사회주의입니다. 네. 합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면서 또 사회주의인 그러한 더 높은 차원에서 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통일 사상과 통일 이념이 그게 돼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민족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이 이렇게 이질적으로 아직 그건 다 후천적이고 고칠 수 있다, 승화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선천적인 성격, 관습 이런 것은 고칠 수 없다. 고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 남북의 교통과 남북의 그 통일 설계하는데 근본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밑바탕이 깔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 여러 가지 그 동질성 내가 사람 얘기를 했지요. 우리 민족 동질성 정 얘기했지요. 우리가 또 우리 동질성 중에 한이 있습니다. 한을 있죠. 느낄 수 있는 민족이 그거는 뭐 식민지에다가 이산가족에다가 전쟁에다가 학살에다가 이런 걸다 겪었으니까 한이 맺힌 민족입니다. 그게 우리 동질성에 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질성에 또 중요한 것이 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 젊은 분들 어리라는 말잘 모를지는 몰라도 어리이지요. 어리란 아, 말 을이 을? 어, 얼. 얼 얼. 어, 네. 얼. 어리 네. 정신적인 네. 조상의 정의상학적인 얼이 있다. 네, 하는 말. 그 어리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 어리 있기 때문에 민족이 종교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특정한 종교가 아니라고라도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인간이한테 어리 중요하지요. 어리 없으면 정신 나갔지 않아요? 어리 그렇죠. 정신입니다. 일종의 정신이죠. 저 얼빠진 놈, 그러면 넘는 맞습니다. 놈 얘기야. 그래, 그런 게 우리한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념을 만들고, 제가 지금 몇 가지 이거는 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 게 민족 아니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보통 사람들이, 이게 선 라디오 시스템도 보통 사람들이 상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훌륭한 착상입니다. 그래, 보통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이해해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또 평화를 추구가 되어야 됩니다. 평화, 뭐 정부하는 사람, 지식인들, 엘리트들, 돈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한대 맥히면 안 됩니다. 그 인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민족의 관습적인 동질성을 찾아서 정치 이념에 그게 그 부합되는 그와 이 상반되지 않고 부합되는 정치 이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아서 미국 민주주의도 강의도 많이 하고 등으로 잘 압니다. 미국 민주주의는 우리 민족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을
상당히 또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네. 자랑하면 수도 없는 게 옆집에서 옛날에 네. 살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웃집에서 밤에 몰래 담을 네. 넘고 가서 쌀을 두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쌀 넣는 곳 두지에다가 네, 네. 쌀을 몰래 넣어주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우리 민족의 미덕입니다. 미덕이죠. 민주주의는 너무 다르죠. 자기 네. 자기 자랑해야지 민주주의가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 그것도 네. 우리가 우리 미덕에 우리 미덕과 관습에 네. 그 않습니다. 적합한 기반을 둔 정치 네. 이념을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게 아니다. 당군주의라고 그러든지 홍익주의라고 네. 그러든지 모르겠어요. 네. 네. 우리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더구나 해외 동포들이 저 같은 사람이 외국에 와서 미국도 네. 보고 중국도 보고 러시아도 보고 다 이래 보면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진짜 좋은 게 있구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 그런 네. 걸 해가지고 정치 이념을 만들고 네. 남과 북이 체제적인 이질성에서 오는 불화나 이런 것은 철학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네.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다. 사회주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평등을 구가하는 사상이고 자본주의는 네. 자유를 구가하는 사상입니다. 네. 서로 남남이 아닙니다. 네네. 미국 헌법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자유와 네. 평등을 우리는 동시에 추구한다. 자유와 네. 평등, 인간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한다. 그랬거든. 네. 동시에 네. 추구가 되는 것이 자유와 평등입니다. 이걸 동시에 네. 추구 안 되도록 그 제도를 만들고 실험해보는 네. 것이 우리 네. 정반 합인 연방제에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통일은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통일 이념부터 만들어내고 통일 이념은 통일 교육에서 만들어내고 네. 교육은 이질과 이질은 무엇이다? 무엇이 이질이다? 이거를 우리가 극복시켜야 되겠다. 여기 네. 이게 통일 문화입니다. 그러면서 아, 각각 네. 자기 분야에서 이걸 극복하는 걸 찾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걸 바꾸지 않으면은 올바른 네. 통일 문화를 가지지 않으면 통일 이념도 만들 수 없고 이념이 네. 없는 통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걸 오늘 제가 만들고 싶고 이 이념을 네. 누가 만들어야 하나? 본인들이 만들어요. 본인들이 누구냐? 북에 있는 사람, 남에 있는 사람, 해외에 있는 사람. 이게 본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네. 만들어야 돼요. 네. 미국 사람이 만들고 중국 사람이 만들어가 우리를 도와주고 네. 그렇게 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사상의 자주성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또 추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문적인 노력, 네. 또 인식을 하는 사람들, 보통 상식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참여해서 노력을 많이 네.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이념 없이는 국가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모든 국가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이질적인 걸 동질로 조화시키려고 하는 엄청난 도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네. 이념 없으면 되겠습니까? 네. 이념은 누가 만듭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대학교에 모여 있습니다. 아... 미국에 지금 네. 연방제가에서 복잡하고 하지만은 네. 굉장히 네. 복잡하면서 슬기로운 제도입니다.
미국의 그게 연방제가. 정치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그렇지. 어? 참여 파티시피토리 디모크라시, 참여 민주주의라는 게 아주 창의적인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는 영국에서 나온 것도 프랑스에도 이태리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파티시피토리 디모크라시. 그 유럽에 나타난 디모크라시, 리버럴 디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지, 파티시피토리 디모크라시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가 파티시피토리 디모크라시가 하는 것이, 왜냐? 대학교에서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미국 통일대학에, 미국 통일대학이 뭐냐? 어느 학교냐?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그 그래요. 얘기 안 들어봤어요? 하버드 조사 좀 해보세요. 하버드 대학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1636년에 만들었죠. 아셨어요? 미국이 나오기, 미국 연방정부가 탄생하기 150년 전에, 하여간 옛날에 하버드를 누가, 청교도들이 와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거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세울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옳습니다. 우리도 사실 하버드라는 게 신학교부터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집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런 기독교의 그 우월주의도 좀 잘못 발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그렇죠. 위시에서 기독교 국가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는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설계를 하버드나 그다음에 아이비리그를 그다음에 또 따라왔지요. 그 지성이 그렇게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성인들이 종료 안 하냐? 대한민국만큼 교육을, 조선민주인민공화국만큼 교육을 중요하게 열심히 생각하는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어? 그거 우리 미국에 사는 동포들, 자식들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인류대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상 받고 잘하는 것이 우리 민족 아이들 아닙니까?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교육열을 대단했습니다. 굶어도 아이들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그게 우리 민족의 흐르는 관습. 교육을 그렇게 중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성 얘기를 곧 하겠습니다만, 개성이 고려의 도읍 아니었습니까? 고려. 고려인데, 고려 때 초기입니다. 서기 792년, 그렇게 기억납니다만, 서기 8세기에 고려에서 국자감이라고 하는 국자감, 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지금에 비하면 대학교 같은 겁니다. 그렇죠. 8세기에 만드는데, 그 후에 미국에서는 그전 900년 이후에 만들었거든. 1000년 그 이후에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앞서갔네요, 그런 면에서. 앞서가도 말할 수 없지 않죠. 교육열과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 교육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교육을 해야지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인간과 차이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자감을 이제 서기 792년에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고려 후기에 와서 그 2조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게 성균관. 국자감이 성균관이 되었어요. 맞습니다. 그 지금 성균관 대학이라는 게 서울에도 있죠, 아직도. 있고, 성균학원이 또 개성에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우리 그 전통을 가진 민족이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첨예한 대결과 이질성을 노출한 상황에서 또 동질성을 권장해야 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진 우리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대학교를 학교. 만들어야 됩니다. 이 대학교는 남과 북이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남과 북또 여러 종류의 해외 동포가 같이 해서 민족 대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버드 이상으로 어려운 과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지금 어떻게 조화하되 극복할까 차이점을 그걸 이 세상에서 발견하고 그걸 설계를 한 학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가 얘기하는 평화, 통일 평화 대학에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새로운 국가 이념, 우리만의 국가 이념을 만들고 교육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평화 대학. 네, 너무 멋집니다. 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또 질문이 있던가 제가 빠져나간 거 얘기가 있으면 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쭉 들어보니까요.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평소에 말할 때 보면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미국인들은 거기에 다내 남편, 내 아이, 내집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항상 그 우리라는 주어를 쓴단 말이에요. 자꾸 이 소리가 오디오가 자꾸 들어오는데 아마 그 박사님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그 깊이 뿌리박혀 있는 우리의 우리만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 문화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문화가 이미 너무나 면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식 자본주의와 또 서양 문화에 의해서 개인주의화 되는데 굉장히 많이 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는 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미국인 친구들하고 지내다 보면은 제가 조금 이상한가 싶을 정도로 개인주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또 뭐가 맞지 않고 계속 이런 게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치 주체적이지 않은 사람인 양 말할 때가 있고 너무 지나치게 남을 배려하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고 한데 또 이들의 또 방식대로 해서 또 나쁘진 않고 왜냐하면 사회가 또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우리만의 그 이념과 문화적인 것을 바탕으로 이념을 만들어낸다면은 훨씬 더그더 민주적이고 더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진짜 민주적이에요. 우리가 네.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네. 안에서 참다운 민주주의를 개발하고 발견을 네. 해야 됩니다. 미국 민주, 서구 민주주의를 따라가 가지고는 빠진 독에 물 먹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주 우리 문화랄까, 우리라는 개념, 그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람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 네. 중에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 지금 얘기처럼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네, 그런 말은 되게 웃기는 얘기거든요. 미국인들이, 서양인들이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에서 우리 정치 이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대학을 어디에 만들까? 너무 성급하게 말이에요. 어디에 그랬나요? 만드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요. 어디에서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게 울릉도에 만들어도 되고, 독도에, 독도는 참 땅이 없어서 못 만들겠다. 독도도 되고. 근데 개성이 왜 제가 그랬냐면은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된 고려의 수도예요. 그게 중요한, 수도라는 게 중요한 그런 경험이 있고, 또 하다가 보니까 지리적으로 중간에 있어요. 남과 북의 중간에 있거든. 그러니까 편리하다고. 그리고 제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비무장지대 네, 네. DMG를 이 대학교에서 인수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대학이 우리 통일로 가는 첫 발자국, 첫 걸음이다. 첫 단추다. 이걸 잘 끼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 대학을, 통일 평화대학이라고 그랬는데, 통일 대학을 우리가 개성에 그러면 편하지요. 지리적으로도 편하고. 또한 가지 우리가 별로 생각 못하는 것이, 개성은 남쪽과 북쪽을 다 경험한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래요? 남쪽과 북에서 하는 경제인들이 또 개성 공업단지를 만들어가 했다는 그것도 있지만, 그쵸? 네. 그 전에 개성은 남쪽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48선 밑에 있는 게 그쵸. 개성이라고. 지금 휴전선을 그으면서 북쪽으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개성은 피부로 남쪽과 북쪽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다 경험한 곳입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통일 수도의 위치로 봐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자감이라는, 네, 그게 그렇죠. 성균관으로 되고, 성균관은 지금 개성에 있습니다. 오, 예, 그 감사합니다. 후에 몰랐습니다. 가시면은 성균관을 네, 보시고, 그래서 고려에서 배울 게 많습니다. 이조 네, 당쟁하는 이조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그래요, 고려에서 배울 맞습니다. 게 많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당연히, 사람들이 네, 캐내야 되겠지만, 그렇죠. 우리는 네. 모든 것을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학문의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고, 우리의 가장 당면한 문제는 평화 통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문이 평화 통일에 기여를 못하면은 학문을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통일대학 교수는 평화 통일에 공헌하는 모든 일을 앞으로 지금 통일되기 전에도 해야 되고, 통일되고 나서도 해야 되는 것이 이 통일평화대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통일을 꿈꾸느냐, 통일을 꿈꾸느냐, 그걸 이제 전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남과 북의 합의점이 김대중,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만든 6.15 6.15.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이질과 차이가 있고 대조가 되고 다르더라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14 노무현 대통령 그 원칙에서도 그게 핵심으로 나오죠. 나오지 않습니까? 그 6.15 때문에 그게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 그것을 우리가 통일의 모델이랄까? 그걸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북의 이질과 남의 이질을 서로 배제한다. 이거는 6.15 정신이 아닙니다. 서로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변증법적으로 극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배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6.15 방법으로 하면 좋은데, 거기서 이제 낮은 단계의 연방이라고 그러고, 남쪽에서는 연합이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우선 처음은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처럼 관계를 가지고 지내도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북에서 얘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연방을 하자. 연방이라는 건한 나라입니다.
그다음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선 두 나라로 있다가 잘 되면 한 나라가 되자. 그래서 연합을 네. 하자. 그런데 그거는 청취자들이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저는 대동소이하니까 막 그건 다른 차이점도 많습니다. 그러면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게 여기 미국의 주 개념하고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은 미국은 어떻게 되는 높은 거예요? 단계의 연방제고 아, 독일도 높은 단계, 독일이 연방국가입니다. 네. 그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저것도 모르고 독일식으로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 독일한테 배워야 된다. 자꾸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흡수 통일을 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는 북을 잘못된 저 약하고 잘못된 악마 같은 저 나라니까. 나라를 흡수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생각 흡수 얘기하는데. 통일이라는 개념도 이론에 없습니다. 아, 그러고 네. 동독서독이 흡수 통일된 거는 절대 아,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네. 그 동독이 모든 네. 사회주의가 그때 붕괴된 네. 것처럼 꽃 같은 네. 이유로서 동독이 붕괴되었습니다. 네. 동독이 붕괴되고 나니까 이제 네. 서독의 정치를 이제 말하자면 받아들여가지고 통합을 시켰죠. 그 서독이 뭐 잘해가지고 동독을 흡수했다 이런 개념인데 흡수라는 개념도 없고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런 거는 우리가 우리 통일을 구사할 때 한데 절대 문제가 남이 절대 온전돼 볼 있다고 수. 민주주의가 좋다 그러면 저기서는 사회주의가 좋다고 그러죠. 멍구나 장구나 네. 돼버립니다. 네. 민주주의가 더 좋다는 객관적인 과학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봐서 사회주의가 인류의 행복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습니까? 중국이 사회주의가 아니었, 모택동이 사회주의가 아니었으면 수백만 명이 다 굶어 죽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인간을 살리고, 인간의 행복을, 한 것이, 모택동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북사회주의도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건 무엇인지, 북에 얘기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주체 사상적 사회주의란 말입니다. 중국에서 얘기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소위 자기들은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그러죠. 네. 그것은 유교적 사회주의란 말입니다. 아, 그래요. 중국에서 그걸 우리가 사회주의가 이제 그렇군요. 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북이 네. 따라가는 것이 중국식 사회주의가 아니고 네. 자기식 사회주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체 사상식 사회주의입니다. 그게 뭔지 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주체식 사회주의, 주체 사상적 사회주의가 무엇이냐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미 북한은 국가 이념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 주체 사상이라는 거는 이제 그 네. 옛날부터 있었지요. 그게 이제 물론 있었죠. 해가 갈수록 그게 그좀더 구체화되고 그러니까요. 그 철학과 사상이 또 확장이 돼서 요새는 네. 주체 사상이라고 하면 영의상학적인 사상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만 또 얘기해도 제가 한 시간 아, 네. 필요합니다. 참, 근데 평소에 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이요, 교수님. 우리도 어렸을 때, 그리고 한국도 가난을 겪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가난을 극복했다 얘기하는데, 그것이 한국민만의 특별한 가난 극복할 수 있는 유전자가 나는 있다고 봐요. 그 안에 한도 있고, 얼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있겠지만은, 또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가난하다고 해서 집이 망하고 가정이 붕괴되진 않거든요. 서로 절대 돈안 가지고 그럴 싸울 때 붕괴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북한이 뭐, 붕괴될 거다 했지만 그것 때문에 붕괴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단단해지는 거를
단단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보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에요. 뭐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분명히 북한만의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뭐 이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안에서 가난해도 서로 나누는 그런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처럼 그렇게 붕괴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만들어나가 근데 북한도 이러한 통일대학, 평화대학이라던가 이런 거에 동의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요. 남쪽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앞섭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 몰라서 그렇지 저는 조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 사회자가 얘기한 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이제 우리 민족을 보면은 우리 민족이 사실은 세계 인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면은 더 똘똘 뭉쳐요. 네네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죠. 네, 아버지가 신기해요. 돈을 못 버리면 엄마도 나아가 돈을 버리고 네네. 엄마 아버지가 더 가까워지고 네. 가족이 더 한 덩어리가 됐네. 또 신기해요. 우리 민족이라고.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가난해가지고 이혼을 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돈 생기면 이혼한다고. 네 맞아요. 가난해가 이혼하니 그게 우리 민족의 정서에 있으니까 네. 우리가 그런 걸 바탕으로 통일 이념과 통일 제도를 구상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밤을 새워가면서 오징어 게임을 봤는데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말도 안 했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그 사람 죽이고 뭐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그건 나쁜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그게 하나의 삶의 현장으로 사용되었다는 거 그건 그렇죠. 나쁜 거예요. 돈 때문에 맞아요. 돈 때문에 모든 걸 다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다 죽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결국 이긴 이 주인공이 오늘 무지하게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영화에 나오는 걸 쭉 보면 몇 번 다른 사람을 속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안 죽을 사람을 자기가 죽였다고. 네네네 맞아요.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 늘자가. 네네. 그래서 그러한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그걸 수단을 고용을 해가면서 이겼거든. 네. 그래서 이 돈 억만 같은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버린 돈이니까 어떻게 못 쓰지? 1년이 지나도록 1푼도 안 썼다고 그러대 끝에 와서. 네네네네. 맞아요. 왜 1푼도 안 쓴가? 그건 나는 그 생각한다고 없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양심에 비춰보니까 그 자기가 정당하게 딴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양심에 비춰봐서 자기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출세 안 한 사람 가려내면 99% 날라갑니다. 네. 예? 그래 그러한 새로운 양심 문화랄까 이런 것 우리가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조금 일깨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이 그래, 중요하다고. 그 문화는 북에도 그렇고 남에도 그렇고 양심 문화, 사람 중심 문화 이런 것은 우리 통일 문화와 통일 이념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 오징어 게임을 보신 후기신데요. 네. 통일대학에 대해서 네. 통일대학은 우리가 정반합 연방정 낮은 단계 연방정부를 네. 안전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때 필요한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 통일평화대학입니다. 그 통일되고 나서도 계속 이 설계도를 고치고 또 정밀화시키고 이래서 이제 사용해야 되니까 그 대학의 역할이 학교가 있는 한그 역할 오늘 2020년 지나도 21년. 하버드가 있는 것처럼 그때 그 대학을 우리가 영원히 그 통일 조국의 대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통일된 완전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걸 내가 이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완전한 나라는 모든 종류의 인권이 보장된 나라가 완전한 나라입니다. 모든 종류의 인권이라는 것은 인권이 자유와 평등이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만 하면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다 우리 유엔 인권 헌장을 검토를 하고 또 글 줄마다 읽게 되지만은 이 줄과 이줄 사이에 의미하는 것도 다 읽어보면은 6가지의 인권이 있습니다. 이 6가지를 다 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6가지를 다 어느 정도 추구가 되고 실현이 된 사회는 지상 낙원이라고. 첫째 인권이 뭐냐? 생존권이에요. 그건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생존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인간의 기본 권인 권리입니다. 이걸 이런저런 이유로 돼 가지고 안 주면 안 돼요. 생존권의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입니다. 먹고 입고 지붕이 있는 비를 안 맞는 집에서 집이 있어야 되거든. 그거는 인간의 인권에 속합니다. 그거는 자본주의가 더구나 고도로 성장한 자본주의는 지금 속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재민들 보십시오. 고도로 성장되었다는 자본주의에서 다 이재민들이 나온다고. 미국에도 홈레스가 얼마나 많고, 굶주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식주가 사실 북에서는 보장돼 줄수 있어요. 그건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 훌륭한 그래요. 거는 이 세상에서 칭찬을 해야 돼요. 북을 악마화 시키는데 분망하는데, 식이주가 보장되어 있고, 교육도 보장되어 있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사회주의 국가라고 이름이 사회주의 사자 붙었다고 그렇게 경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있죠. 그다음 의식주만 있어가 됩니까? 병이 안 걸려야 돼요. 보험 의료 그래서 보험 이제 치료받을 의료보험 의학이나 건강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 중요한 것을 저는 건강대학이라고 그랬는데 의식주와 또 병, 전염병 같은 거. 그다음에 또더 중요한 것이 집안을 지켜야 될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습격해가지고 사람 죽이면 어떡해요? 그래서 안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보는 생존권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건강과 안보와 의식주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생존권입니다. 생존권하고 나서는 그냥 그래서 하는 것보다 좀잘 살아야지,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째 필요한 것이 이웃이 필요합니다. 가족까지 네. 포함해서 남이 네. 필요합니다. 내한테 중요한 남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 그 위해서 가족도 있고, 동창생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사회 서클도 있고, 조직들이 네. 많아요. 네. 미국에서 얘기한 시빌 소사이티, 네.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인간이 그런 욕망을 충족하죠. 더불어 살아야 하는 욕망. 그걸 좀 영어로 출판해 Belonging Need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회에 종속된다는. 네. 그게 마치고 나면은 그게 이제 Belonging Need고 처음에 네. Survival Right, 네. Belonging Right. 그 다음에 네. 셋째가 Choice Right예요. 자유라고. 자유라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이세요. 선택의 자유가 있으라는 선택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가 좋은 거예요. 정당이 하나 뿐이라도 그 안에서 선택의 여유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별로 없는 사회라고 하면 그걸 확장시켜야 되고, 선택이 있으면 그걸 더 확장시켜야 돼. 그 선택이 없으면 노예입니다. 노예와 주인의 차이는 한 가지뿐이에요. 주인은 선택이 있고, 노예는 선택이 선택권이 없습니다. 없고, 네.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평등권입니다. 빈부 평등권, 격차로 대한민국 저렇게 되면 평등이 안 되지요. 그렇죠. 평등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 빈부 격차에서 자살이 나타납니다. 생존권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과거에는 칼 마크스 때는 빈부 격차가 있으면은 서민들이 계급의식이 생겨가 혁명을 일으킨데 요새는 계급의식이 생기지 않아요. 계급이 있는 사회는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한국 영화 세계에서 명성을 떨친 기생충이 있지요. 맞습니다. 기생충 보십시오. 네, 맞아요. 3층에 사는 사람, 지하에 사는 사람, 투쟁 안 합니다. 거기에는 투쟁을 할까, 그래서 잘못된 걸 고치는, 것이 없으면은, 그건, 퇴폐된 전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사회다. 맞아요. 기생충과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나라를 뭘, 잘된 나라는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류라고 그래서 지금 나가 상 받다고 자랑만 할게 아니고 무엇을 배워야 할 거냐. 그런 걸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돼요. 좀그 여섯 가지, 네. 거길 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지금 몇개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평등권까지, 생존권, 그다음에 선택권, 선택권, 평등권. 평등권. 예. 그런데 중요한 거, 지금 외국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 그것이, 뭔가요? 제일, 깊게 그걸 주장하는 것이, 나라권이에요. 국가권. 국가 주권 국가 그런가요? 주권이에요. 그건가요? 뭐 주권이 인권이에요. 인권 중에 하나가 주권이라고.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북쪽은 주권을 잘 지켜요. 저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좀 흐릴 때를 좋아가면서 살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모든 무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주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주가를 국에서 열심히 주권을 주장하고 있죠. 주장하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대한민국의 주권 얘기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요. 주권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주권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동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 대책을 개인은 개인, 국가는 국가 여러 층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인류가 이념의 대립과 이념의 가치관의 이질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중동을 보십시오. 종교의 계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이질성을 조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질성을 조화를 시키는 묘미를 우리가 실행하면서 이 세상에 가르쳐주면은 상당한 공헌을 인류 역사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학교 얘기를 할때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단과대학이 여섯 대학이 있습니다. 단과대학 하나하나마다 어떤 종류의 인권을 창달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다 설계를 하셨어요. 제가 그 영상들을 좀 봤어요. 그 평화대학, 단과대학에서 설명하시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그 여섯 개 대학교가 제가 첫째는 건강대학이라고 했고, 둘째는 농과대학과 생태대학을 합해서 농생대학이라고 그랬고, 셋째는 분배의 정의를 도모하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는 일을 볼수 있는 것을 정치경제대학이라고 그랬고, 경제대학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 문제, 이걸 환경대학이 있어야 돼요. 인류가 지금 못하는 거, 작은 거라도 우리가 해야 돼. 환경대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째는 인문대학이 있어야 돼요. 중요하죠. 굉장히 인문대학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좀 인문대학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예술대학이 있어야 돼요. 예술은 우리 예술과 지구상에 있는 다른 예술을 조화를 시켜서 큰 예술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예술, 음악가는 음악가대로 윤희상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 작곡가 그분 음악을 들어보면 그런 우리의 고유한 음악 문화와 세계 음악 문화, 서양 음악 조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런 일을 계속 권장해서 해야 되는 것이 통일 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무 단호하시면서 또 구체적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큰 그림을 한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막과 함께 이렇게 잘 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또 연락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